네, 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자리에 첫 방송과 마찬가지로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방송 하고 나서 약간 좀 규모가 커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매일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발전하기에는 회의실의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저희가 살짝 구조만 살짝 바꿔봤는데 네. 왠지 더 블록버스가 된 것 같은 그런 뭔가 느낌이 뭔가 더 정규방송 같은 네. 느낌이 된 것 같아요. 네. 지난 첫 방송부터 계속 정규방송의 꿈을 계속 꾸고 계시면서 데일리로 네. 네, 데일리로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저의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영상 편지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저 지금 이제 파일럿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데요. 꼭 데일리 라이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방송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이름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고수냐? 단순합니다. 고재석의 고, 전 높을 고, 네. 예, 이동수의 수, 무슨 숫자 쓰십니까? 저 그 강이름 수라고. 강이름 수요? 네. 아. 예, 숫자 이제 키보드에서 검색하고 나서 한자 누르면 네 번째 있는 아, 예. 고수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한자, 네. 예, 좋은 한자 쓰시는데 그래서 여의도 고수이고요. 정파 방송보다는 교양 방송을 지향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한국 사회 그런 고수님들을 한 분씩 불러서 한 수 배워보겠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각 분야에서 고수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이 방송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구독과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정말 블록버스터급으로 바뀐 네. 구조에 맞춰서 블록버스터급 게스트도. 게스트를 네. 불렀습니다. 물론 첫 번째 게스트가 블록버스터가 아니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우입니다. 예, 우리 민경우 고수님이라고 저희가 네. 부를게요. 예, 예, 출연하시면 예, 예.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예, 예. 저희의 규칙이니까 따라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스스로 원래 소개하기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동수 대표께서 우리 이 정말 역사적인 인물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민경우 고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 고수님은 1965년 2월 서울 태생으로 1983년에는 요즘 모두가 이제 선망한 곳이죠.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또 입학을 하셨는데 중퇴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듬해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유월항쟁이 한창이던 87년에는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냈고요. 이후 주사파를 상징하는 조직이죠. 흔히 범민련이라고 하는 조국통일범민주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을 또 사시기도 했고요. 이후에 민경우 수학교육연구소를 설립해서 수학 강사로 변신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에 또 합류를 했다가 설화로 사퇴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길에서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또 이 민고수님께서 예전에 신동아에서 또 칼럼을 연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민경우 586 칼럼을 또 이제 연재하시면서 586이란 도대체 어떤 집단인가를 또 이제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586 운동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글의 담당 기자가 저였습니다. 네. 반응이 좀 어땠나요?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또 눈치 보지 않고 쓰셔서 제가 네. 불안불안할 때가 좀 있었는데 네. 다행히 뭐 글은 생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적당히 잘 편집해서 내보냈습니다. 그걸 나중에 모아서 86세대 민주주의 책 내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네. 낸 거죠. 예. 네. 86세대 민주주의라 책 저희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네. 아직 판매하고 예, 예, 판매하고 있어. 궁금하신 분들은 그 표지도 아주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네. 87년 사진이 있잖아요. 그 어떤 예. 청년이 그 태극기를 띄고 있는 예, 예. 그 표지니까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간중간 소개에 좀 빠진 게 있는데 네. 민주노동당에서도 몇 년 활동을 하셨잖아요. 민주노동당에 한 2008년, 9년경에 한 2년 정도 했죠. 네. 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소에서 뭐 부서장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때 높은 간부, 그러면 지금 민주노동당 간부와 국민의힘 간부를 모두 연기하신 민주노동당 간부였다고 볼 수 있죠. 그 제가 이제 이 섭외를 위해서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더니 신동환 내 친정 같은 곳이지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쓰셨어요. 네. 그 말의 맥락이 뭐냐면 201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조국 사태가 아마 8월 네. 뭐 7월 이 즈음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8월 6일 2019년 8월 6일 날 인터뷰를 했어요. 서울역 근처의 카페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런 인터뷰에 안 나오셨었죠. 아마 그때.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어떻게 알고 인터뷰를 했느냐? 저도 그게 궁금해지네요. 그건 뭐냐면 그 평등의 역습이란 책이 그 해야만 나왔을 겁니다. 예예예. 예, 예. 민경훈 선생님께서 공저자로 참여를 하셨고 김대호 소장님도 공저자였고 예, 예. 또 한 명은 우리 이동수 대표와 좀 친분 있는 백경훈 대표도 예, 예. 공저자였고 그래서 예. 제가 그 책을 좀 우연히 읽다가 민경훈이라는 이름을 보는데 퍼뜩 제 대학 생활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우리 민경훈 선생님이 민경훈 고수님이 쓴 예. 민족주의 그리고 우리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예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 네. 절대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그 책을 제가 운동권의 네. 필독서를 읽었거든요. 제가 운동권 아주 잠깐 네. 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니 이분이 왜 갑자기 여기에 껴있지 해서 궁금해서 언제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겠다 하다가 마침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 이때다 해서 인터뷰를 했고 그게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주변에 그걸 봤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예. 지식인들 사이에서 예. 그리고 특히나 언론인들이 많이 봤나 봐요. 언론인들이 많이 봐서 그 후에 아마 언론인들의 전화를 좀 많이 받고 예. 그래서 인생의 행로가 좀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가 인생의 행로를 좀 바꾼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평등의 역습이나 몇 권의 책을 냈었는데 예. 그건 그냥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차원의 것이었다면 조국 사태가 딱 나니까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고 그다음에 좀 허탈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신동아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가 좋은 반응을 올려서 만약에 그 인터뷰가 아니었다면 그냥 수학 선생으로 살지 않았을까? 오히려 훨씬 그쪽에 가깝게 갔을 것 같은데 그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한 발 한 발씩 약간 정치 무대로 빠져들어서 지금 이 모양 이꼴이 됐죠. 제가 지금 굉장히 원흉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나 만일에 그 인터뷰 아니었으면 지금 분당이나 대치동에서 그렇죠. 볼 수 있는 분을 지금 저희가 거리에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그 진보 이른바 좌파 쪽의 생활이 훨씬 길었으니까 물리적으로만 네. 보면 친분이 뭐 굉장히 깊다고 표현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쉬움이 있지 않으세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달 전에 아주 존경하는 후배 선배 하나가 전화를 해서는 밤 12시에 전화를 해서는 경우야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감당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저랑 친하게 지냈던 좀 오랜 기간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일수록 그러거든요. 그냥 막 별 얘기도 안 해. 그냥 하지 말라고. 제발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지금 상태로서는 내가 감정 뭐라고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그러니까 오래 한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한 사람들은 저를 막 비난하거든요. 근데 저랑 살아온 연수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무슨 적당히 운동한 것도 아니고 재산 다 말아먹고 감옥도 갔다 오면서 운동을 했던 거니까 나를 섣불리 비난할 수는 없어요. 진보 쪽에.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깨워놔주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런 식의 굉장히 감정적인 서로 마음을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현재는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나 잘 모르겠어. 예, 거기까지 상태고 그다음에 좀 적당히 운동한 친구들은 저를 굉장히 비난하는데 그건 저도 쿨해져요. 저는 그건 그런 거에는 별로 이렇게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댓글 달면 댓글에서 저를 막 조롱하거나 욕하면 그냥 가볍게 삭제해버리고 그런데 오래된 친구들은 아직도 감당을 못하겠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그 본격 대화하기 앞서서 저희가 고정으로 마련한 코너인데요. 1회에서도 했었고 2회에서도 하겠습니다. 일명 뜬 고수 진 고수입니다. 최근 어떠한 이유로건 좀 화제를 모은 인물들 중에 이동수 대표가 보기에 점수를 딴 사람 점수를 잃은 사람 그래서 객관적이 아닙니다. 그냥 뭐 동피셜, 이동수 오피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잃은 사람으로 선정이 돼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인터넷에 제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출연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대통령님도 언제든 출연 요청을 해주시면 거기는 저희가 출장 촬영을 가겠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은. 예. 예. 그래서 자 오늘 뜬 고수 누구입니까? 오늘 뜬 고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선정해봤습니다. 일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엔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 1월 29일에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북 경산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셨어요. 무소속 경산역 광장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경산 민심을 외면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이제 정치 인생을 모두 걸고 경산 시민만 믿고 광야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복역하다가 22년 12월에 특별 사면으로 복권이 됐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뇌물 관련 범위로 뇌물 관련 범죄로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는 공천에서 배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윤두현 의원도 있고 또 대통령실 출신인 조지현 전 행정관도 있는데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압도적으로 최경환 그 전 부총리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역 의원인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풍이 만만치 않다라는 측면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를 선정해봤습니다. 이거는 최경환 부총리가 상당히 좋아할 만한 출연해 주시면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죄송한데 출장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여기로 오셔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아, 만일에 이제 돌아온다면 네. 국회로 돌아온다면 정말 화려한 복귀이긴 한데 네. 사실은 또 이제 예전 뭐 탄핵 사태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한국 정치가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 네. 의문은 들긴 하지만 그러게요. 어디까지나 동피셜이니까 네. 제가 그대로 어디까지나 아, 일단 돌풍이 매섭다라는 네. 측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고수는 네. 누군가요? 진고수는 이혜훈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선정해 봤는데요.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삼선 의원을 지냈고요. 서초 갑에서 이제 삼선을 지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울의 이제 중구 성동구 을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하필이면 또 여기에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이라든지 또 가장 최근에는 하태경 의원도 원래는 종로에 나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당의 권유로 이제 중구 성동구 을로 나가게 됐다고 해서 삼파전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이영 전 장관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되게 쟁쟁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혜훈 전 의원의 어떤 앞길이 이제 꽃길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선정을 해봤고요. 또 실제로 이혜훈 전 의원이 이제 서초 갑에서 쭉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20년에 윤희숙 의원이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여기에 공천을 받으면서 동대문 을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 또 거기서 낙선하고 또 저번 지방선거에서는 또 이제 충북도지사에 도전했다가 또 컷오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지역구를 바꾸게 됐는데 자꾸 이렇게 지역구를 바꿔 다닌 게 이게 또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앞길이 좀 험난하다는 측면에서 진고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그 중성동 을은 제가 지금 사는 동네인데 네. 갑자기 여기가 정치의 일본지가 돼버려가지고 예. 네. 그래서 또 하태경, 이혜훈 두 분은 또 이제 과거에 친유승민계라는 그렇죠. 공통점이 네. 있는데 저도 이 싸움이 참 궁금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코너스 코너는 마치고요. 오늘 우리 아까 모신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민고수님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볼 텐데 제가 원래 질문지에서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뭐냐면 이 오늘 한국프레스센터, 그러니까 촬영하고 있는 시점인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반칙과 특권의 청산을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라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민경호 고수께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신 민주화운동 동지에도 주최 측이 하나로 참여를 했는데 어제 나온 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면 축사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8.6 운동권 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혹시 축사를 직접 요청을 하셨나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면 축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깊은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좀 간접적으로 그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이라는 건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알고서 한동훈 장관이 서면 축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지 사전에 내막을 하고 그런 서면 축사를 하기로 한 거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이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예, 예, 예. 이 소식을 알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연대 의사를 표시한 셈 아닌가요? 해석하자면? 그런 측면이 있죠. 일단 근데 전제할 거는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은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예. 예,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추정한다는 거고 한동훈 장관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동권 청산을 쟁점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아마 그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형태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 8.6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좀 뭐랄까요 좀 관심을 갖는 겁니까? 저도 사실은 좀 뜻밖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정컨대 그 검사 생활을 하면서 운동권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수사를 한다거나 국회에서 충돌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운동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하게 느꼈을 걸로 보이고 이거를 어떠어떠한 계기로 시대 정신으로까지 부상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민경호 교수님께서 비대위에 아주 잠깐밖에 네.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 이제 취임 전에 한 토론회에 참석해 꺼낸 발언이 기사화되면서 예, 예. 이른바 이제 노인 미아 발언이라는 좀 제목이 꼽혔고 예, 예. 그리고 사퇴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12월 29일 날 임명장을 네. 받으셨는데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30일 날 사퇴 발표를 하셨어요. 그 좀 짧은 시간에 어떤 고민을 하셨던가요? 일단 한겨레신문에서 처음 보도를 했는데요. 그 보도를 처음 그 한겨레신문 보도는 그것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중론이었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하게 이제 의견을 상황을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 중에서 서너 개가 이후에 더 문제가 될 거다라고 그 전해져 왔고 저는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는 제가 약간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제 마음으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좀 성공적으로 출발을 하는데 제가 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거의 제 판단의 100%, 95% 이상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뭔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이건 간접적으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뭐 그 과정에 소통하신 건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아닌 거고요. 근데 아까 그 서너 개가 더 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가 아니더라도 만일 좀 자리를 고수를 했으면 관련된 기사, 비슷한 기사가 더 선에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그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야외에서 욕설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방송에 나오는. 예, 그거하고 두 번째는 일본 문제 관련해서 봉오동 전투를 보고 소감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이런 정도입니다. 유튜브에 나왔던 어떤 대목을 따서 그거를 쟁점화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자체 자체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언론들이 좀 공정하게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맥락을 좀 고려해서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어떤 말투 하나하나를 문제 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연쇄적으로 퍼지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진보 언론에서 마음먹고 좀 문제를 다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노인 비하 발언도 찾기 어려운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300밖에 안 되는 영상인데 그거를 찾아서 다 이잡듯이 뒤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그 토론에 제가 사실은 제가 그 토론의 역사적인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바로 옆자리 쳤잖아요. 예, 그 우리 민 선생님 옆에 같이 있었고 저는 카메라가 찍고 있는 건 알고 있어서 저는 근데 원래 평소에도 뭐 발언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발언은 했지만 카메라가 카메라 찍고 있는 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듣기에는 아주 뭐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제 기준에서는 비유가 조금 세긴 하다 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맥락상 뭐 그게 누군가를 뭐 비하한다거나 특정 집단을 비하는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워딩 자체는 노인 비하 발언으로 나갔지만 사실 그 노인이 그 노인을 지칭하는 게 또 아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이 아인슈타인이 반대하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양자역학이 대세가 된 건 아인슈타인이 죽으면서 양자역학이 대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죽으면서 그거를 어떻게 제가 현장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얘기할 것인가인데 그거를 이제 노인들이 죽어라 이렇게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 예를 왜 들었냐면 586들이 너무 오랫동안 586 패러다임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586이 죽어야 새로운 이념이 올라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좀 실수죠. 거기서부터 저도 사실은 좀 심하다 싶어서 바로 그냥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어. 이 영상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정도면 뭐 사과했는데 뭐 그걸 갖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일이 번진 거죠. 방송 그러니까 욕설 그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도 어쨌든 기사가 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MBC 상암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건달 또는 한 분이 서민 교수를 집요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떼어놓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서민 교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적인 그 욕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집요하게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꼭지가 돌았고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정의감에 불타서 욕설을 한 거죠. 그래도 지금 확실히 제도권에 들어오신 게 느껴지는 게 건달 그분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정중해지시는 굉장히 정중해지셨어요. 건달 그분 하면서 뒤에도 계속 그분 그분 하셨는데 건달 분께서 이 영상 보시고 한번 화해하시죠. 예. 아 그래서 잠깐이지만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을 접해보신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나이상으로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께서 한 8살 정도 연하로 알고 있고요. 뭐 학교는 같은 학교지만 아마 인연이 있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이던가요, 한동훈 위원장? 저는 검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생 같은 스타일 거로 봤는데 실제로 그 만나보니까 물론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첫 번째는 카리스마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악수하고 이럴 때 보면 남자들이 좀 이렇게 악수할 때 기싸움 같은 걸 하나요. 근데 보면은 좀 따뜻하다. 상대방을 좀 챙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손이 따뜻했네요. 혹시 뭐 주머니 놓고 있다가 손을 꺼내신 거일까? 그게 이제 정말 복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좀 악수를 딱 했을 때 드라이한 느낌의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힘을 딱 주는 것처럼 위압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좀 따뜻하고 좀 진심이 어린 악수일 수도 있는데 그냥 괜히 세 번째에 가깝다 이런 느낌. 배려하는 느낌. 근데 뭔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느낌이 워낙 이제 강남의 엘리트 출신이고 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차갑고 냉철하고 이미지는 이럴 그런데.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은 없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이제 인사를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하는데 회의를 주재하는 걸 이제 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 그다음에 의외로 따뜻하고 엊그제도 이제 그 직원들 그 어떤 청소하시는 모셔다가 하잖아요. 그게 진심 같아요. 그냥. 근데 사실은 정말 하루밖에 안 계셔서 저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혹시 그래도 그 후에도 직간접적으로 한 위원장한테 뭐 조언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런 게 있을 것도 같은데요. 저는 아직 이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가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지금도 약간 그 무슨 어디 댓글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을 가끔가다 하세요. 너 한동훈하고 연락하지? 뭐 이런 거. 그걸 위해서라도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그 비대위 구성 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 후보 분들한테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직접 전화를 해서 의사를 좀 물어봤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25일인가 26일인가 전화를 저한테 했고 아직 그 비대위원 하기 전에 수락 그러니까 일일이 다 수락 여부를 전화로 본인이 컨택을 한 것 같고 저한테는 586 청산에 대한 당신이 했던 역할들을 인정한다, 이해한다. 앞으로 나랑 비대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지이고, 저는 사실은 거의 그 자리에서 수락을 했고요. 근데 단 이제 그 좀 시간이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시간이 한 2, 3일 있었는데 좀 보완을 시켜달라 그런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딱 문제가 터지니까 비대위원회가 발표가 되니까 한겨레신문에 공격이 시작됐죠. 그래서 하루 만에 사퇴했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누가 되는 게 제일 저는 저로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